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특강을 한번 준비하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사주를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도 운의 분석에는 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이렇게 다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가장 큰 운은 자기가 타고난 사주 근본 틀이겠죠, 그죠? 이 변함없는 이큰 틀. 그러니까 이큰 틀에서, 우리 자체를 우선 50% 이상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50% 이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운이라는 부분이 또 나타나겠죠.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의미도 있고, 10년이라는 기간도 한 해의 운으로 따지면은 공간적인 개념이 된다. 또 여기에 따르는 월운은 1년 중에서 한 달에 해당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월 중에서도 또 일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진을 본다, 일운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하고의 전체적인 관계를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좀 넓힌다면 그 사회, 그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까지라는 것이 하나의 공간 개념으로서 공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운과 대입을 할 때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간에 운의 기운이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있는 요 사무실에, 이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또는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 사람이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이 와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현재 있는 공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큰 틀에서의 공간에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흥정을 할 수도 있고,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와서 이익을 창출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소위 운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운의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해보자고요. 사주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대운과 관계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운을 대입할 때, 이런 운이 오면 이 사주가 막 움직여버린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외부에서 오는 손님에 의해서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 아, 그 개념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입니다. 또잘 아시겠지만, 운을 이렇게 대입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중도에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요.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정립을 해놓고 나면,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나는 누구냐? 또나 자신을 알고 싶고, 나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다른 일을 하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다른 데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 크게 손실을 보지 않고 자기를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나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먼저, 본인의 성격 적성, 이 사주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여덟 글자를 분석을 해보자. 자, 본인의 성격이나 적성을 한번 보자. 우선 일간 자체가 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수라고 할 때는 큰 틀에서 오행의 의미로 보면은 수에 해당이 되겠죠. 수에 해당이 되면서도 음양으로 치면 음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양과 음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양은 앞으로 나아간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한다, 또 뭔가 일을 벌린다, 위로 솟아오르고 싶다. 또 어떤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마무리 부분보다는 우선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펼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음이라는 것은 수렴한다, 또 수축한다, 저장한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개수다. 그러면 수의 특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오상의 의미로 본다면은 수는 인위예지신 중에서 하나의 지혜에 들어가죠. 그죠? 자, 지혜롭다. 또는 뭔가를 잘 받아들인다. 또 우리가 물을 연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임수라고 하면 양이니까 크다, 또는 넓다, 포괄적이다, 크게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음은 개수라는 것은 어떤 맑고 깨끗하다, 큰 물이라기보다는 좀 작은 물, 물상적으로 말할 때, 물상적으로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그 사물로 친다면은 이 자체는 지혜롭다, 유연하다, 융통성이 있다, 포괄적인 게 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자, 이 사람으로 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면은 높은 데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흐르기를 좋아한다. 또 수라는 의미에서는 전체를 모은다, 응집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응집하는 힘이 있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이 사람의 특성은, 그래서 차분하고 조용하고, 왜? 음이니까. 그죠? 그리고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우선은 본인의 큰 틀에서의 성격은 나타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에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자. 이 사람의 성격에서 같은 것이 두 개가 있다. 자, 이런 것은 하나의 자기의 동일한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자기 자존심이나 주체성이라든지 또는 자기 추구하고자 하는데 고집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다. 이제 사람으로 칠 때 그렇겠죠. 그죠? 자, 일을 할 때는 어느 계통이 되겠느냐? 자, 요것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일을 한다면은 물과 관련된 것, 흘러가는 것, 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하고자 하는 일, 또 다르게는 수의 특성은 뭐겠습니까?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모여서 가는데 한 군데 있지를 못하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소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은 본인의 성격이나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월주가 중심이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유년 시절 뭐 청년기, 청장년기, 중장년기, 노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때에 월주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이 그 사람의 특성이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학문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나아갈 직업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그 집에서의 도움을 받는 가정 환경이 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을 때 이 사람이 할 일이 나오는 거죠. 타고난 자기의 명에 맞는 활동을 하는 데서는 바로 이 자기 근본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을 분석할 때에도 반드시 자기 자신의 큰 틀, 그릇을 보고 운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적성은 조금 이따 살펴도, 자, 음과 양이 있다면 일을 펼치고 전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과감하게 폭발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는 양의 기운인데, 이 개수가 그렇게 큰 일을 벌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음양에서 음의 특성에 벗어나죠. 그죠? 자, 거기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과욕이 생기거나 지나치게 목표를 크게 설정해서 어떤 때가 아닐 때 부닥치면은 여기 나오는 일의 성패에서 일궈놓은 것을 한 번에 소진시켜버리거나
한 번에 다 빈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 임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적성은 월주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월주를 보고 전체를 물론 보겠지만 적성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변 환경이나 또 내가 만나는 친구, 또 우리 형제,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부분들과 재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월주를 한번 살펴보자고요.